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코인샵에서 어떤 것을 사면 돈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모짱이를 켜주고요. 자,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 수상한 에디션을 기부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자, 경매장을 갑니다. 저희가 뭐 수상한 에디션을 기부할 때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에디션을 공식을 많이 생각하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블라썸이 제일 무난하긴 하죠. 아, 왜 안 나옵니까? 아, HP를 보네요. 블라썸 공식이 뜨면은 한 1억 정도 되네요.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는 망토. 망토 망토도 1억대 정도 들어가네요. 망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픽 좀 떠져 있으면은 좀 더 나가는 편이네요. 망토 둘 다 1억대인데 대신에 망토 같은 경우는 랩제가 높기 때문에 아시죠? 수상한 큐브를 돌릴 때 가격이 더 많이 나간다,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영암불이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영암불을 하게 되면은 앱솔 무기. 이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불편하네. 일단 앱솔 무기. 앱솔 무기에다 하는 편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하는 게 좋냐. 무기도 무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1추업까지는 좀 오바고, 사실상 이제 2추업을 만드는 가정하에, 자, 여기는 이제 스펠링 스태프는 4억대 98추업이 배치되어 있고요. 케인도 4억대. 단검도 4억대.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의 무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뭐 제일 좋은 건 아케인 쉐이드가 좋긴 하지. 근데 가격이, 아시죠? 물량도 그렇고.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아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 보였군요. 어쨌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자, 다음. 데미지 수출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데미지 수출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이라면 있을만한 기본 유닛. 기본 유닛이 한번 나왔다 팔렸는데 그게 5억 5천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데미지 스킨 중에 기본 데미지 스킨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데미지 스킨인데요. 한번 나와서 5억 5천에 팔렸으니까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데미지 추출권 이런 것도 있겠고, 각종 여러 가지 있죠. 갖고 있다면 익스플로전도 가격이 꽤 나가네요. 나 이거 3억에 팔았는데. 저는 묵히다가 데미지 추출권 나온다 그래서 팔았거든. 근데 의외로 가격이 되게 많이 나가네. 메이플 스토리체. 요런 걸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데미지 스킨들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데미지 스킨들이 스페셜 몬스터 데미지 스킨. 요런 것도 은근히 가격이 많이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적당히 나간다는 느낌. 들어보니까 데모닉 이런 게 많이 나간다던데. 한번 검색만 해볼까. 데모닉. 데미지 3억 8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2억 정도 했네요. 그렇게 큰 기대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나쁘지 않네요. 데모닉도
이런 거는 이제 데미지 스킨 뽑으신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코인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2억은 먹을 것 같아, 그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순백은 어떤 식이 좋냐? 순백을 먼저 하기보다는 놀공원을 먼저 갈게요. 자, 놀공원을 먼저 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을 좀 나간다. 개인 추천입니다. 개인 추천. 자, 핑크빈 모자가 한 2,000만 원대 되는데요. 이게 자기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야죠, 저희는. 자, 핑크빈 모자 024짜리가 7억 5천대. 018에 마력 19짜리가 5억 5천대. 이 정도면 만들만 하거든. 아마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핑크빈 노작을 사가지고 액세서리 공격력을 바르고, 방어구 공격력하고 방어구 마력을 바른 다음에 여기다 놀공원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만든 핑크빈 슈트가 하나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마력 28에 막 인트 20씩 올랐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놀공원 추천하는 위치입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밖에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액세서리 지금은 좀 만들기도 쉽고, 020에 이렇게 들어가면 4억대까지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보다는 차라리 공마 두 개가 날 것 같아요. 공마 두 개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잘 뜨면은 그래도 한 8억까지는 밟지 않을까. 7억 8억은 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쨌든 개인 추천 위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제 요게 바로 핑크빈 모자에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핑크빈 모자. 개인적으로 피노키오코도 나쁘지 않죠. 악공 바르고. 근데 피노키오코는 스탯이 다 올라가져 있는 걸 사야 돼요. 보면은 스탯 하나밖에 안 올려져 있거든요. 힘, 덱, 공, 럭 다 올라가지고 사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가지고 악공을 먼저 바른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안에 있는 게 놀공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큐. 우리가 이제 유니크를 갔을 때나 유니크를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옵션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런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어떤 게 있냐면은, 보조무기가 좀 대표적일 수 있죠. 유니크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예시, 파사구보를 사서 유니크로 올리면은 2억까지 올라간다. 대신 이거는 좀 빡셀 수도 있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하는 거는, 전 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얼장을 왜 많이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 얼장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서 하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사서 큐브를 던집니다. 그러면은 12%, 아무거나 12% 나오면은 그게 다 돈이 되거든요. 잠재 15%도 있고 18%도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확률적으로 좀 여유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12%가 6,000만 원대.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8% 딱 떴다. 그럼 얼마입니까? 18% 뜨면은 4억까지 올라가는군요. 개인적으로 좀 안전한 것 같아요. 확률의 수가, 경우의 수가 좀 많아가지고, 힘힘, 덱덱, 럭럭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전한 위치라고 좀 생각해요. 잘 나오기도 하고, 돌려보면은 잘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개인 추천, 백제, 얼짱, 유니크. 레전은 안 가도 장큐를 돌리는데. 그렇구요. 강한불은 똑같습니다. 앱솔 무기. 강한불. 동일하고. 애잠.
애잠도 좀 경우의 수가 많은데 애잠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 블라썸 1500, 블랙메탈 1500, 핑크빛 모자는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조무기 등등이 있겠습니다. 요 정도 설명해주면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 뭐 장식 보장 에픽 등등 이런 거는 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금빛 가기는 뭐 보장에서 나온 거를 보스 장신구에서 나온 것을 깐다 돌린다. 아, 세터 효과죠. 세터 효과죠. 에디셔널 잠재 보여주면서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블라썸 망토 위에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잼스톤은 왜 적어놨냐. 잼스톤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자면, 잼스톤을 까면은 왜 돈이 되는 것이죠. 잼스톤을 까게 되면요 코어를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어를 가는 능력이 있는데 잼스톤을 깝니다. 그러면은 코어 분해를 하죠.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코어 분해를 하면은 특수 코어 같은 경우는 40개씩 주고 50개인가 그러면 이게 하나가 나와 1대1로 교환된다고 치면은 여기에 잼스톤 제작이 있는데 35개당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잼스톤 깐다. 랜덤 파크는 그냥 적어. 이거는 나오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시 10억 매수 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부족한 거 있나요? 네네.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부족한 게 있나요? 요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끝이죠? 예시 이런 것도 있겠네. 이노센트 핑크빛 모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망치도 뭐 동일하고 나머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